야,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수하고 품질 관리론 들어갔죠. 들어가서 그중에서 이제 호흡에 대해서 호흡의 과정이라든지 호흡식 이런 거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호흡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그만큼 호흡열을 많이 방출하게 된다. 이 호흡열로 인해서 원예 산물이 부패하기가 쉽게 된다. 그래서 저장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호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라고 하나. 우리 교재 214페이지. 호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역시 온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호흡과 온도와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온도. 자,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호흡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는 온도라고 한다면은 최저 온도에서 최적 온도, 최고 온도 이렇게 되죠. 자, 온도 영역으로 보면 생육에 필요한 최저 온도가 있고, 그지? 최고 온도가 있고, 그지? 그러니까 온도가 최고 온도 이상이 되면은 생육이 불가능하고 최저 온도 밑으로 되면 생육이 불가능하지. 그럼 요 중에서 가장 적절한, 생육에 가장 적합한 온도의 최적 온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온도가 최저 온도부터, 요부터 생육이 가능하니까, 최저 온도부터 온도가 점점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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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제? 쭉 높아진다. 그래서 최적 온도까지, 최적 온도까지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호흡량도 증가되고, 그 다음에 탄소 동화작용도 역시 광합성 탄소 동화작용도 증가하다고 하나, 다시 말하면 생리작용이 그만큼 증가됩니다. 그러나 최적온도를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요 최고온도까지는 어떻게 돼? 이때까지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해가지고 호흡량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이때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 최저온도에서 최고가 됐다가 줄어들고 줄어들겠죠, 그죠? 근데 최고온도 이상이 되면은 오히려 호흡이 그 이루어지지 못한다든지 또는 탄소동화작용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든지 이럴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저온도에서 최적온도까지는 온도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호흡량도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죠, 그죠? 호흡량도 증가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러한 호흡량의 증가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하는 도구로서 온도 계수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온도 계수는 Q10이다라는 기호로서 주로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온도가 이 범위 내에서 10도씨 오름에 따라서 호흡량이라든지 또는 광합성량이라든지 이런 생리작용이 과연 몇배 증가하느냐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온도 계수다. 그래서 온도가 10도씨 상승함에 따라서 생리작용이 몇 배로 증가하느냐를 나타내 주는 것이 온도 계수고 Q10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광합성의 온도 계수가 아니라 호흡량의 온도 계수. 이걸 이제 뽑아서 본다면 호흡량의 온도 계수 Q10. 이건 주로 어떻게 측정하냐면, 어떤 온도에서의 호흡률을 그것보다 10도씨 낮은 온도에서의 호흡률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교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R2 나누기 R1,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높은 온도 상태에서의 호흡률입니다, 이거는. 높은 온도 상태에서의 호흡률을 그것보다 10도씨 낮은 온도에서의 호흡률로 나눈 것이다. 호흡률로 나눈 것이다. 온도에서의 호흡률로 나눈 것이다. 이게 R1이다.
나눈 것이다. 이렇게 측정한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결국 온도가 여기서 여기로 변한다면 10도씩 변한다. 10도씩 상승함에 따라서 호흡량이 몇 배 증가하느냐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온도 해가지고 214페이지 기억에 수화구 저장 수명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온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장 수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온도이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호흡량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호흡량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도 온도입니다. 그래서 호흡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저장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지? 다 연결이 되는 말이지만은 호흡량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온도이다. 밑줄 거 놓으시고 니은에 보니까 Q10은 호흡량의 Q10은 높은 온도에서의 호흡률을 10도씨 낮은 온도에서의 호흡률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Q10 이꼬로 R2 나누기 R1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죠. 나눈 값이다. 자, 그런데 이러한 호흡률은 높은 온도일수록 호흡량의 Q10의 값은 작아집니다. 그 리얼에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높은 온도일수록 Q10의 값은 적다. 그래서 30도에서 20도로 낮췄을 때의 Q10보다는 40도에서 30도 낮췄을 때의 Q10이 더 작다.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의 Q10의 값은 더 작게 나타난다. 그만큼 동일한 10도 차이지만은 호흡량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높은 온도일수록 호흡량의 Q10의 값은 작다. 높은 온도일수록 Q10의 값은 작다. 리얼번에 밑줄 거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호흡량은 결국은 저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비읍에 20도씨에서는 13일간 저장이 가능한데 0도씨에서는 100일간 저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20도보다 높은 40도에서는 4일밖에 저장 못한다. 40도에서는 4일, 20도에서는 13일, 0도씨에서는 100일간 저장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물론 이것도 이제 품종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이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호흡률이 그만큼 떨어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호흡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저장성은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저온 스트레스와 고온 스트레스. 자, 식물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온도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또 호흡량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지. 자, 두 번째로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가파집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가파지듯이. 그래서 작물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가파진다라는 말은 호흡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에 따라 호흡률이 크게 영향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률이 증가하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온 스트레스다, 고온 스트레스다. 그 외에도 어떤 물리적인 상처를 입었다. 이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물리적인 상처를 입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량이 증가됩니다. 저온 스트레스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열대 작물이나 아열대 작물의 경우에 온도가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저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게 저온장애를 받는다. 저온장애를 받기 때문에 호흡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보니까 열대나 아열대 식물의 경우에는 10에서 12도 이하의 온도에서는 저온에 의한 저온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죠? 저온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10도 밑으로 내려가면 저온 스트레스를 받아서 호흡이 증가된다. 호흡이 증가되니까 10도 밑의 경우에는 자, 이게 10도다. 10도보다 더 작은 0도다. 10도와 0도 요 사이 호흡량의 Q10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은 10도 밑의 경우에는 단순한 온도에 의한 온도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호흡량의 변화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저온 스트레스에 의한 호흡량의 증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Q10의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때 Q10을 계산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온도에 의한 영향뿐만 아니라 저온 스트레스에 의한 영향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호흡량의 Q10이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에 의한 호흡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도구니까 정확한 Q10의 계산이 어렵다. 그래서 Q10의 공식에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스트레스가 호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Q10의 공식에 따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고온 스트레스도 마찬가지. 온도가 생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고온이 되면은 마찬가지로 고온 스트레스를 받아서 호흡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Q10의 공식은 따르지 않겠죠. 일반적으로 생리적인 범위는 품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한 30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도 이상의 온도로 고온이 되면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호흡의 증가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대기의 조성. 수화구분의 작물은 일반적으로 수화구의 원해작물도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호흡은 뭐예요?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놓죠. 그래서 산소 호흡을 합니다. 그죠? 산소 호흡을 합니다. 이러한 산소 호흡을 우리는 호기성 호흡이다. 이렇게. 호기성 호흡을 합니다. 그러나 산소의 농도가 팍 낮아져서 만일에 산소 농도가 2 내지 3%밖에 안 된다 이러면 이때는 산소가 없는 무기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는 어느 정도라고 그랬죠? 한21% 정도 된다고 그랬죠? 대충. 그렇죠? 질소가 약 78%, 그죠? 이산화탄소가 0.03% 정도. 한21% 정도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호기성 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인위적으로 산소 농도를 2% 내지 한 3%까지만 떨어뜨려 버리자. 그러면 2% 내지 3% 이하가 되면 산소 호흡을 못 해요. 산소 호흡을 못 하니까 일단은 무기 호흡을 하게 됩니다. 무기성 호흡을 합니다. 이건 호기성이 아니라 햄기성 호흡을 하는 거죠. 행기성 호흡을 무기호흡이라고 하죠. 자, 행기성 호흡을 합니다. 산소 없이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행기성 호흡을 하면은 결국은 악취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지 못한 이치나 악취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에 이러한 대기의 조성도 호흡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죠. 그래서 산소 농도가 2 내지 3% 이하로 떨어지면 결국 무기 호흡을 하게 되고, 이런 행기성 호흡을 함에 따라서 이치나 악취를 발생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5번에 물리적 스트레스 이렇게 나와 있죠. 물리적 스트레스는 예를 들어서 원해작물을 수확할 때 특히 고구마, 감자 같은 경우 이제 호미로 캐다가 잘못해서 상처를 입었단 말이야. 이런 물리적 손상이 발생되었죠. 그러면 그런 상처로 인해서 원해작물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작물의 경우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 첫째 하나는 호흡이 증가하고 또 하나는 에틸렌의 생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손상을 입게 되면 호흡이 증가하고 에틸렌의 발생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215페이지 보니까 물리적 스트레스에서 에틸렌 발생 증가와 더불어 급격한 호흡 증가를 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밑줄 그으시고. 에틸렌 발생 증가와 더불어 급격한 호흡 증가를 유발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호흡 상승과와 비호흡 상승과이겠죠? 자, 이건 뭐냐? 원해산물이 점점점 숙성해 나감에 따라, 성숙해 감에 따라서 호흡은 점점점 이제 줄어듭니다. 호흡은 점점 줄어들다가 숙성 단계에 딱 이르렀을 때 갑자기 호흡이 급등하는 요러한 과실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과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216페이지 보니까 적중 문제 그 그림이 잘 나와 있네. 자, 요건 이제 성수의 정도입니다. 성숙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호흡량을 나누죠. 호흡량을 보면, 자, 생장 단계에서는 호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죠. 생장 단계 호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점점 성숙됨에 따라서 호흡량은 줄어듭니다. 호흡량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드는데, 자, 숙성 단계에 이르렀다. 숙성 단계에 이르렀더니 호흡이 여기서 갑자기 증가되나? 갑자기 증가되나? 요러한 작물, 이걸 호흡 급등과라고 그래, 과실. 근데 저 호흡이 줄어들다가 성숙 단계에 돼도 호흡이 급등하지 않은 이런 것을 비호흡 급등과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작물에 따라서 호흡 급등과에 해당되는 작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사과, 복숭아, 바나나, 토마토, 감키, 망고.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되 사과, 복숭아, 바나나, 호흡 급등과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다? 사과, 복숭아, 바나나, 토마토, 감키, 망고. 토마토, 감, 키, 망고. 자, 이건 이제 교재에 있으니까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호흡 급등과에 해당되는 것은 뭐가 있다? 사과, 복숭아, 바나나, 토마토, 감키, 망고. 이 호흡 급등과입니다. 사과, 복숭아, 바나나, 토마토, 감키, 망고. 됐죠? 그리고 일반적인 나머지 채소류 같은 것은 대부분 비호흡 급등과입니다. 자, 그러면 216페이지 기출문제를 한번 보면 그림에서 A형의 호흡 특성과 연관하여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지. A형은 뭐예요? 성숙, 숙성과 일치해서 호흡이 급등하네. 이게 지금 A형이라고 그래. A로 표시되어 있지. 호흡 급등가를 이야기하고 있네. 그래서 호흡 급등가다. 호흡 급등가에 해당되는 작물로는 사과, 복숭아, 바나나, 토마토, 감키, 망고들. 자, 그러면 쭉 보니까 포도는 아니다 말이야. 오렌지 아니다 말이야. 사과는 기지만 밀감 아니다 말이야. 딸기, 오이 다 아니다 말이지. 자, 4번이 뭡니까? 사과, 복숭아, 속감에. 사과, 복숭아, 바나나, 토마토, 감키, 망고. 그리고 사과, 복숭아 맞죠? 사과, 복숭아, 속감이야. 수확 후 이용 목적에 따른 수확기 판정의 근거가 된다라고 했는데, 자, 수확기를 판정할 때, 이용 목적으로 하는 원회적 성숙도, 그런데, 사과, 복숭아 같은 것은 원회적 성숙도와 생리적 성숙도가 일치한다고 그랬지. 지난번 시간에 봤지. 원회적 성숙도와 생리적 성숙도가 일치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바로 원회적 성숙도에 이르는, 원회적 성숙도로서 숙성 단계고, 생리적으로 숙성 단계야. 이때 수확 즉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급등할 때 수확 즉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수확기 판정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됐죠? 자, 그 밑에 문제. 호흡 상승형 과실, 호흡 급등형 과실인데 과실이 성숙 중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호흡 속도가 갑자기 증가한다. 호흡 급등 거죠. 갑자기 된 거.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이 정답이다. 자, 216페이지의 미음을 보니까 수확한 원예 산물에서의 호흡은 숙성 진행과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하죠. 당연히 호흡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호흡이 멈추면 이제 죽은 산물이 돼버린 거야. 그러나
원예 산물도 호흡은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호흡이 이루어지면은 지난번에 봤지만 호흡열이 발생되고 호흡열이 발생으로 인해서 부패가 나타나기가 쉽고 그래서 저장성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그래서 저장성이라는 관점에서는 호흡이 가능한 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좋겠다. 그죠? 그 다음에 호흡을 통해서 수분이 빠져나갑니까? 들어옵니까? 우리 이제 호흡식을 지난번 시간에 봤지만, 자, 한번 더, 보면, 214페이지. 21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호흡 과정에 호흡식이 나와 있죠? 포도당 플러스 산소에서 이산화탄소와 수분과 에너지, 호흡률 발생하죠. 수분을 방출시키 버리는 거야. 방출시키 버리니까 호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결국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수분이 빠져나가면은, 과일의 신선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신선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신선도 유지와 저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호흡이 너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호흡 속도 나와 있는데 우리는 호흡 속도를 측정하는 것은 호흡률로서 주로 측정을 합니다. 자. 이 호흡 속도의 측정은 호흡률로서 측정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지. 호흡률로서. 자, 호흡률은 뭐냐면, 우리가 호흡을 할 때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놓죠. 그럼 내놓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들이마시는 산소의 양으로 나눈 것. 이걸 호흡률이라고 그래. 그래서 산소 양분의 이산화탄소 양, 이걸 호흡률이라고 그러는데, 호흡률이 높다. 이 말은 호흡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정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6페이지 호흡 속도 해가지고, 니은에, 호흡 속도는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무게나 부피의 배나로 표시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많이 발생되냐 어떤 이 말이지 그지? 그래서 단위 시간당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호흡률은 높게 나오겠죠, 그죠? 호흡률은 높게 나오면 그만큼 호흡 속도가 빠르다. 자, 그러면 호흡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호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장성은 어떠다? 약해진다. 그래서 이것에 호흡 속도가 빠른 식물은 저장력이 약하다. 이건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호흡률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알아봅시다. 호흡률은 호흡에 사용되는 기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호흡률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호흡의 식이 아까 전에 포도당 C6H12O6 이 포도당이죠. 포도당을 호흡 기재로 쓰면 여기에다가 6개 O2 산소가 결합되죠. 그러면 6개의 CO2가 방출되고, 6단위의 H2O가 방출되고, 그리고 에너지가 방출되죠. 그죠? 이거 호흡식이죠? 그러면 이게 포도당이 호흡 기재로 사용되었다. 호흡 기재다라고 하는 말은 호흡하는 재료로 사용된 영양분입니다. 영양분. 자, 포도당을 기재로 했을 때 호흡률은 얼마예요? 호흡률은, 자, O2의 양분의 CO2 양인데, CO2 방출되는 CO2가 몇 개냐? 6개다. 그래서 6개의 CO2가 방출되고 투입되는 O2가 몇 개냐? 6개다. 6개의 O2가 투입되고 그러니까 CO2와 O2의 양의 비는 66이니까 1이다. 1. 그렇죠? 그래서 호흡 기재가 포도당인 경우에는 호흡률은 1이다. 이렇게도 볼수 있죠. 호흡률은 1이다. 근데 포도당이 아니고 단백질이다 또는 지방이다. 만일에 이게 포도당이 아니고 단백질이 산화된다 또는 지방이 산화된다
라고 한다면 단백질이 산화될 때의 호흡률은 약0.8 정도 돼. 지방이다라고 할 때는 약0.7 정도 되죠. 0. 어느 정도냐? 0.7 정도 정도 되죠. 자, 이와 같이 지방을 호흡 기준으로 할때약 호흡률이 0.7, 단백질을 호흡 기준으로 할때약 0.8, 그리고 포도당을 호흡 기준으로 할 때는 호흡률은 1이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죠. 1이다. 호흡률로서 호흡 속도를 측정해 볼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운해산물의 호흡 속도는 운해산물에 따라서 호흡 속도가 아주 빠른 운해산물이 있고 또 빠르지 않는 운해산물이 있습니다. 과일로 보면 딸기 복숭아, 자, 217페이지 있죠? 딸기 복숭아, 배, 감, 사과, 포도, 키위의 순이다. 그러니까 딸기 호흡 속도가 엄청 빠르다. 복숭아 두 번째, 배, 감, 사과, 포도. 채소의 경우는 아스파라거스, 완두, 시금치, 당근, 오이, 토마토, 무, 수박, 양파의 순으로 빠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어? 호흡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예요? 호흡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저장성이 약하다, 이 말이지, 그죠? 저장성이 약하죠. 호흡 속도가 빠를수록 저장성이 약하기 때문에, 자, 딸기를 저장한다, 복숭아를 저장한다, 사과를 저장한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 그러니까 딸기, 복숭아, 사과 이걸 똑같이 저장한다고 같은 온도의 수준에 그대로 놓아서 저장을 한다고 합시다. 어느 게 제일 먼저 상하기 시작하겠어? 딸기지. 그다음에 복숭아지. 사과는 그래도 며칠까지, 그지?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아, 딸기가 호흡 속도가 제일 빠르구나. 그다음 복숭아구나, 사과구나. 대충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충 감각적으로 그렇게 알 수도 있지만은, 일단 정확한 거는 시험에서는 종종, 나오니까, 딸기, 복숭아, 배, 감, 사과, 포도, 키 순이다. 이것도 시험을 이제 어렵게 내려면, 딸기와 복숭아 중에 어느 게 호흡 속도가 빠르냐, 이렇게 내면 참 어렵단 말이야. 근데, 복숭아, 사과, 키 중에 호흡 속도가 어느 게 제일 빠르냐? 이러면 여러분들이, 아, 복숭아 제일 먼저 상할 것이다. 복숭아 제일 빠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채소의 경우는 아스파라거스, 완두, 시금치, 당근, 오이, 토마토, 무, 수박, 양파. 양파는 그래도 약간의 저장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이 순서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적중 문제 보니까, 원예산물의 호흡작용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랬는데, 대부분의 채소는 호흡상승을 나타내는 비호흡상승과다 그랬지. 맞습니다. 아까 전에 들고 있는, 사과, 뭐, 토마토, 아까 전에 이거 들어준 거 있죠? 호흡, 급등가. 그걸 제외한 대부분의 채소들은 비호흡 급등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호흡은 탄산가스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증가한다. 이제 호흡은,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높을수록 호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호흡은 오히려 줄어들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호흡 속도가 높은 작물은 저장력이 약하다고 그랬지? 호흡 속도는 주위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그렇죠. 온도가 높을수록 호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호흡 속도가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호흡과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를 쭉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에틸렌 들어가 보죠. 에틸렌. 자, 에틸렌도 종종 우리 언급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작물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물 호르몬으로서 에틸렌의 생성이 증가한다. 이랬지, 그지? 에틸렌의 생성이 증가한다. 이랬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량도 증가한다. 이랬죠. 그죠? 기억나시죠? 호흡량도 증가한다. 자, 그럴 때이 에틸렌은 식물 호르몬입니다. 이게.
식물 호르몬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 식물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에틸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상처를 받으면 에틸렌 생성이 증가된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에틸렌이 생성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이 에틸렌은 과실의 숙성을 촉진합니다. 과실이 숙성되도록 하고 또 은해산물이 노화되는 걸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숙성시킨다라고 해서 숙성 호르몬이다라고도 하고 노화시키는 호르몬이다라고 해서 노화 호르몬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에틸렌이에요. 자, 그래서 에틸렌은 숙성 호르몬이다 또는 노화 호르몬이다 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틸렌은 또 엽록소를 분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에틸렌은 엽록소를 분해합니다. 엽록소를 분해하니까 엽록소를 클로로필이라고도 하죠. 클로로필. 엽록소를 분해하니까 결국 에틸렌 생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 과실의 녹색이 줄어든다. 녹색이 줄어들고 그 대신 엽록소가 분해돼서 녹색이 줄어들고 그 대신 과일 고유의 색광을 띠게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숙성과 관련이 역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엽록소를 분해하는 이런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에틸렌의 생성은요. 자, 에틸렌이 또 돼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우리 교재 217페이지 보니까 노화 호르몬이라고도 한다. 1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노화 호르몬뿐만 아니라 2번에 보니까 원예산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상처나 불리한 조건이 처하면은 에틸렌이 발생한다. 이랬지. 이건 스트레스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1번에 노화 호르몬에 해당된다. 또 과일을 숙성시킨다는 의미에서 숙성 호르몬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말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의미다. 그죠? 그래서 1번에 노화 호르몬, 2번에 스트레스 호르몬,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숙성 호르몬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4번에 클로로필을 분해한다. 엽록소를 클로로필이라고 합니다. 클로로필을 분해하는 작용이 있는 게또 에틸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틸렌은 식물 자체에서 생성되는 식물 호르몬이죠. 식물 호르몬인데 이게 기체 상태입니다. 기체 상태. 에틸렌 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스 상태인 에틸렌을 농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에틸렌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공적으로 합성을 해서 그걸 액체 상태로 합성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SF4입니다. SF4는 에틸렌 성분을 인공적으로 합성한 생장 조절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액체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틸렌의 발생되어 있는데, 에틸렌 발생은 뭐 중간중간 쭉 언급을 했는데, 쭉 한번, 다시 한번 리뷰하는 기분으로 정지를 해보면, 우선, 에틸렌 생성량의 변화는 호흡량의 변화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에틸렌 생성량의 변화는 호흡량의 변화와 일치한다라고 하는 말은 호흡이 증가되면 에틸렌의 생성량도 어떻다? 증가한다. 이런 얘기지, 그지? 호흡이 급격하게 증가되면 에틸렌의 생성량도 급격하게 증가한다.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런 성질을 띠고 있고, 두 번째로, 노화가 진행될 때나 과실이 익는 동안에 에틸렌이 발생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몇번 이야기했지만은 노화 호르몬이고 숙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렇다. 똑같은 내용인데 반복해서 지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물을 수확하거나 잎을 절단하면 절단면에서 에틸렌이 발생된다. 잎을 절단하면
절단면에서 에틸렌이 발생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이야. 절단됨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에 원해 산물이 취급 과정에서 상처를 입거나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에틸렌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에틸렌이 발생은 결국 원해 산물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에틸렌은 일단 생성되면 스스로의 합성을 촉진시키는 자가 촉진적 성질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에틸렌은 자가 촉매적 성질이다. 자가 촉매적 성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틸렌이 가스라고 그랬죠. 가스가 일단 생성되면은 스스로 합성되어서 계속 재생산되는, 자가 촉매적 성질이 있습니다. 일단 생성되면 스스로의 합성을 촉진시키는 에틸렌 스스로의 합성을 촉진시키는 이런 성질이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에틸렌에 대해서 더 보충할 걸 보면, 공기 중의 산소는 에틸렌 발생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산소 농도가 6% 이하가 되면 에틸렌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소 농도가 6% 이하가 되면 에틸렌은 생성되지 않는다. 차단된다. 산소 농도가 6% 이하면 에틸렌은 차단된다. 자, 그러면 에틸렌이 발생된다. 그러면 노화가 되고 결국 저장성이 떨어진다. 그죠? 저장성이 떨어지죠. 그러면 저장을 할때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에틸렌의 생성을 차단시키는 것도 필요하겠네. 그지? 그럼 에틸렌의 생성을 차단시키려면 산소 농도를 팍 낮춰버리면 되겠어. 산소 농도의 6% 이하가 되면은 에틸렌 생성은 차단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 이제 CA 저장이라는 걸 뒤에 보겠지만은, CA 저장의 경우는 산소 농도를 한3% 수준 정도로,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도 한 3%, 이런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그러면 산소 농도가 6% 이하가 딱 되기 때문에 에틸렌의 생성을 차단시키죠. 차단시키면 그만큼 저장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에틸렌 생성이 많은 작물은 저장성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조생종하고 만생종을 보면, 조생종은 일반적으로 만생종에 비해서 저장성이 낮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또 하나 정리를 하면, 품종 중에서 조생종, 빨리 생성되는 거, 만생종. 보면, 조생종의 저장성이 만생종의 저장성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생종은 오래 저장하기가 만생종보다는 어렵다. 이 말이지. 그죠? 그렇다면, 자, 이 말은 조생종은 만생종에 비해서 에틸렌 생성량이 더 큽니다. 조생종의 경우에는 만생종보다 에틸렌 생성량이 더 많기 때문에 저장성은 불리한 거죠. 그죠? 저장성은 불리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교재 218페이지 보니까 엽체류나 근체류,
옆채로는 잎을 생육하는 것이고, 먹는 것이고, 근채로는 뿌리를 먹는 채소입니다. 그러면 옆채로나 근채로는 에틸렌 발생이 아주 적습니다. 옆채로나 근채로는 에틸렌 발생이 아주 적지만은, 에틸렌으로부터 피해는 또잘 입어. 피해를 잘 입어. 그러니까, 엽채로인 상추나 배추 같은 거, 근채로인 당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에틸렌의 발생량은 아주 적지만은 에틸렌으로부터 피해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에틸렌을 많이 발생시키는 산물과 원예산물과 같이 저장을 하면 그 많이 발생시키는 과실로부터 발생된 에틸렌으로 해서 피해를 바로 받기 때문에 상추나 배추가 조직이 갈변된다라면 갈색으로 변하고요. 당근 같은 경우는 쓴맛이 나고, 오이도 역시 쓴맛이 납니다. 당근이나 오이는 맛이 쓴맛이 나고, 오이의 과피가 황색으로 변하고 하는 이런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에틸렌이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품목에는 어떤 게 있느냐 보니까 토마토, 바나나, 복숭아, 사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토마토, 바나나, 복숭아, 사과 밑줄 그어 놓으시고, 토마토, 바나나, 복숭아, 사과 같은 것은 에틸렌을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품종이다. 그 다음에 에틸렌 발생이 미미한 것은 포도, 귤, 싱고, 배, 엽채류, 근채류, 딸기. 자, 그래서 에틸렌을 많이 발생시키는 거, 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 토마토, 바나나, 복숭아, 사과고, 에틸렌을 적게 발생시키는 거, 포도, 귤, 싱고, 배하고, 엽채류, 근채류. 그따가 엽채류하고, 근채류. 이것도 에틸렌 발생이, 생성이 낮아. 그죠? 자, 그러면, 에틸렌 생성이 낮은 엽채류나 근채류하고, 에틸렌을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사과하고 이렇게 같이 저장하면 사과에서 에틸렌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엽채로 근채로가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갈색으로 변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찬가지로 사과하고 싱고 배하고 같이 저장해도 사과에서는 에틸렌 발생이 많습니다. 싱고 배는 적습니다. 그러나 싱고 배는 적지만 같이 저장을 하면 사과에서 많이 나오는 에틸렌으로 인해서 싱고배가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에틸렌 발생이 많은 품목에 토마토, 바나나, 복숭아, 사과 기억하시고요. 적은 건 엽채류, 근채류, 싱고배, 포도, 귤 같은 것이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에틸렌을 다량으로 발생하는 품종과 그렇지 않은 품종을 같은 장소에 저장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에틸렌의 이제 제거를 한번 봅시다. 에틸렌을 제거하는 방법은 흡착식, 자외선 파괴식, 총매분해식 등이 있다. 이번에 그래 나와 있죠. 에틸렌을 흡착해서 제거하는 방법, 자외선으로서 에틸렌을 파괴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촉매를 활용해서 촉매 작용을 하는 촉매를 활용해서 분해시키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흡착제로 주로 이용되는 게 어떤 것들이냐? 흡착식에서 흡착제로 이용되는 것은 과망간산 카륨하고 목탄, 활성탄, 제올라이트 등이 있다. 에틸렌이 흡착제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과망간산 칼륨. 과망간산 칼륨이라든지 KMnO4네, 이거는. 그다음 두 번째로 목탄이라든지 활성탄이라든지 제올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에틸렌을 흡착하는 흡착제다. 목탄은 숯입니다, 숯.
활성탄. 우리 이제 연탄 피울 때, 불 붙이기 전에 동그라미 해서, 그 쉽게 불 붙도록 해주는 게 있죠. 이 활성탄. 제올라이트. 과망간산 카륨. 이런 것들은 에틸렌이 흡착제로 이용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자외선이나 오존 같은 것으로서 에틸렌을 파괴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촉매 분해식으로 촉매로 사용되는 것은 치오황산은이라든지 분해시키는 촉매로 사용하는 게 치오황산은이라든지 1MPC라든지 1MCP운 요런 등등 촉매제로 이용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에틸렌을 제거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품질 구성 요소,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것들은 시험에 종종 자주 나오고요. 특히, 온도 계수라든지, 뭐, 호흡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종종 계산 문제로까지 등장을 할 수가 있고, 이번에 봤던 호흡 급등과라든지, 또는 호흡 비급등과라든지,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에틸렌을 많이 발생시키는 산물과 적게 발생시키는 산물, 이걸 같이 저장하면 안 되겠다라든지, 뭐, 이런 등등은 시험에 잘 나오고, 특히 또 에틸렌을 제거하기 위해서 흡착제로 사용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또 자외선으로 파괴할 수 있고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등등은 종종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끝냅시다. 예.